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요 아이가 핑카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세상에, 파지에 그 지인님께서 요 영상을 보시고요. 요게 지인님 댁에 요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을 얻으셔갖고 지금 요렇게 택배로 요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우 세상에 제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꽃을 한번 보세요. 요런 꽃이 핀다고. 요거 제가 약간 보라색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요게 청보라가 있고 저렇게 자주보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약간 틀립니다. 요건 청보라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청보라색인 것 같다고. 아, 지인께 얻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풍로초를 식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합해 놓은 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식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안에 배수층을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 란석을 좀 깔고 이게 수은 이제 이게 마사예요. 그거 저기를 하고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많이 깔았고요. 아까 오전에 식재한 풍로초 있죠? 그거 흙 섞은 거 요것도 뭐 거의 한60% 정도 배수가 많이 되게 제가 혼합을 했거든요. 요거에다가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요런 것들은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심어줘야 한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제가 사랑받아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길게 왔어요. 일단 이 아이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이게 끊어서 저기를 하면 돼요. 삽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밑에 아래 있는 아이부터 먼저 식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식재를 살살 해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듬고요. 요게 색깔이 제가 요 핑카를 사갖고 와서 그 영상을 저도 여기 핑카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자세하게 이렇게 꽃이나 막 이런 건 나와 있는 게 많은데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한 서너 시간 또 했습니다. 네이버에도 좀 많이 찾아보고요. 검색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 다음에 뿌리를 일단 이렇게 고정을 해 나가면서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고정을 해 나가면서 하면 심으면 좋아요. 아이고, 오늘은 운동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비행기도 또 자주 다니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요렇게 뿌리 접니가 좀 됐고요. 이쪽으로 해서 깊게 뿌리가 좀 길어요, 이게. 깊게 팠습니다. 깊게 파고서 요렇게 해서 일단 또 요렇게 묻었고요. 와, 정말. 제가 요게,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또 이끼를 구하셔갖고요. 이끼에다 돌돌 싸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끼는 또 풍로초 식재한 거 있죠? 거기 위에다가 제가 지금 좀 얹어놨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요런 것들은 이렇게 좀 잘라주고 해볼게요. 자, 뿌리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됐고요. 일단 깊게 팝니다. 뿌리가 좀 길어요. 깊게 파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씩 빼올릴 거예요. 뿌리가 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요. 또 아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자, 이렇게요. 이거를 가르려고 했더니 너무 한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심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뿌리를 이렇게 가다듬은 다음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빈카 마이너는요, 일단 이 빈카가 색깔이 연한 적색 보라가 있대요. 제가 기존에 있는 요 아이를 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연한 적색 보라가 빈카 메이저라고 하고요. 요거 청보라 있죠. 요렇게 청색 보라가 빈카 마이너라고 하고요. 분홍색이 있대요. 그거는 빈카 로시아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름 많아요. 그리고 금맥 무늬 빈카가 있는데요. 요런 맥 부분에 요렇게 금색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런 거는 금맥 무늬 빈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초나 매일초 그런 종류처럼 얕은 그 노랑색 금색이 띠면서 노랑색이 있는데요. 요런 데가 약간 노란기가 돈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좁은 잎 무늬 빈카도 있다 그러고 또 얼룩 빈카도 있다 그럽니다. 얼룩 빈카는 가장자리 있죠. 요런데 잎 가장자리가 노란색 금색 띠를 띈다고 해요. 그런 거는 저기 얼룩 빈카. 그러니까 여섯 가지가 있다 그래요. 아이고 왜 이렇게 또 많은가요? 저는 요거 빈카는 처음 키워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를 갖게 되었네요. 원산지는 남유럽이고요. 이게 그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이 이게 분포가 돼 있다 그래요. 이게 그 협죽독과 상록성 등골 숙권초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3월에서 7월까지 꽃이 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서 이렇게요. 잘라가지고 요거를 또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길어요. 이게 지금 길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노지에서, 이게 남부에서는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잘 된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은요, 이게 마이너스 4도까지는 월동이 잘 되는데, 또 4도 이하에서는 이게 월동이 잘안될 수도 있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이걸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요. 파주예요. 파주에서 왔는데 이게 그냥 밖에 노지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또 월동이 잘 되나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힘들어서 이렇게 보면 좀 죽은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죽은 가지는 월동하는데 좀 힘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베란다 월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아프리카, 북유럽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추위를 타나 봅니다. 이 아이가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햇볕보다는 이렇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힘들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월동하는데 힘이 들어가고 얼어서 마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월동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그 추운 그런 저 기온은 잘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물을 반음지에서 이게 아주 햇볕이 쨍쨍한 것보다는 반음지에서 이게 이 아이가 자라면은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온도 있죠. 고온에다 다습한 걸 좋아한대요. 물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기온이 우리나라 여름 기온 이런 데에서는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양제로는 비료 있죠. 꽃을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는 비료를 좀 하셔야지만 이 아이가 꽃을 잘 피운다고 합니다. 요것도 한번 잘라줘 볼까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 아이가 됐어요. 번식은 아까처럼 이제 포기를 나누거나 꺾꽂이나 이게 종자라도 가능하다 그럽니다. 요 종자. 아이고 참 신기합니다. 이 아이가. 적정 온도는요. 16도에서 30도에서 제일 잘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한 5월이나 6월 이런 온도에서 제일 잘 자라나 봅니다. 요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얼었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월동하는 게 온도가 조금 좀 있나 봅니다. 최저 월동 온도는 마이너스 5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방에서 노지 월동이 잘 되겠죠?
만약에 남부지방에서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배수가 잘 되게 심으시고 해가 한반 정도 서너 시간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서 이 아이가 아주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꽃말은요, 즐거운 추억이랍니다. 아름다운 추억. 아이고, 참, 꽃도 참 예쁘긴 하지만 꽃말도 정말 예쁘네요. 제가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심고 난 다음에 물은 흠뻑. 배수가 일단 뭐 마사가 한 60, 70% 되는 잘 되는 흙에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아주 물은 흠뻑 이렇게 줄줄줄줄줄 많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삽목은 제가 이렇게 그 위에 이런 거는 좀 냉해를 입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건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해 입은 아이는 일단 제가 잘라낼게요. 이런 아이는 안될 수가 있고요. 냉해를 안 입은 싱싱한 가지 있죠? 그런 곳을 한번 삽목을 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자, 삽목을 한 다음에 제가 이 아이가 온 다음에 저기를 했어요. 물올림을 했어요. 일단. 그래서 물이 약간 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흙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많이 저기 한건 아니고요. 자, 이래 가지고 한나절 정도 제가 물올림을 한 다음에 꺾어질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기를 이렇게 띄고요. 마디를 요 정도만 안 하면 가능하겠죠? 이것도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 잎을 하나 이렇게 하고서요.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긴 뿌리가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래도 요 정도는 잘라버리고요. 여기 윗부분으로 해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또 하고요. 뿌리가 나 있는 거는 완전히 그냥 횡재했습니다. 제가 뿌리까지 나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뿌리가 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또 잘라주고요. 요렇게 해서 요거는 요 부분에 이렇게 하고요. 뿌리가 나 있어요. 요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꺾어지도 기존 했던 흙에 한번 해볼게요. 잘 된다고 합니다. 꺾어지도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올림을 좀 하셔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기니까 한 30분 이상 물올림을 이렇게 해서 물 담궈 놨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꺾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한 30분, 1시간 물올림을 해서 제가 꺾어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지인님께서 보내주신 빈카 마이너, 요거, 청색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빈카 마이너 한번 심어봤습니다. 아유, 이거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